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질입니다. 으아! 하하. 저번에도 한번 만들었었죠? 전구로 테라리움 한번 만들었었는데요. 그때는 막, 뭐, 전기도 쓰고, 인두도 쓰고, 막, LED 달고, 막,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더니, 예쁘다고는 하시지만, 정작 다른 분들이 이제 보고 따라하시지 못한 이런 참사가 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들, 이제, 일반적인 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게 난이도를 대폭 낮춰가지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, 예, 그러니까 뭐 LED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으로, 하지만 더 이쁘죠? 예, 그런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짜자잔. 네, 이건 요즘 뜨고 있는 마리모라고 불리는 모스볼이에요. 네, 좀 동글동글하지는 않은데, 네, 동글동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이대로 그냥 넣었어요.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귀여운 우리 새우찡도 있습니다. 열심히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죠. 네, 존재하는 이끼들 같은 거를 뭐 새우가 쬐깐한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친구인가? 한 마리는 잘안 보이네요. 이 친구보다 한 4분의 1 작나? 엄청 작습니다. 모쪼록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준비하시고 같이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자, 일단은 바닥에 있는 거는 나무 토막입니다. 예, 평평하게 잘린 나무 토막이고, 굳이 이런 평평하진 않아도 그냥 뭐 희한하게 생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쁘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는 동대문에 이제 그거 청계천이죠? 청계천에 저기 애완용, 관상용 물고기 파는 데 있는데, 거기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. 뭐 이런 거는 저기 뭐 다른 생물 같은 거살때좀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네,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뒤쪽엔 있는 하얀색은 이거 저희 장롱에서 꺼낸 옷걸이입니다. 네, 덕분에 옷을 하나 또 개가지고 넣어놓게 됐는데, 뭐야 얘는. 네, 쓰레기 날 뻔냅니다. 이 자식. 네, 옷걸이를 이렇게 뭐 예쁘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갖고 벤치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은 제가 드릴을 사용해가지고 미리 구멍을 뚫어놨어요. 한 3.5mm 정도? 네. 혹시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놓는 것도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스볼. 예쁘죠? 그리고 이제 꾸미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뭐 자갈 같은 걸 준비해 주셔도 되고, 뒤에 꽂아놓은 나무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런, 아까 어디 갔니? 뒤 숨었나? 저기 있다. 이런 새우 같은 것도 가격은 저렴하거든요. 어디 갔지? 네,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기 쬐깐한 새우 하나 있다. 네, 얘 정말 작죠? 완전 누가 보면 박테리아인 줄 알겠어. 뒤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 많이 크죠? 그리고 뭐 LED 전구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. 네, 그냥 위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코르크마개 같은 거를 구비하시면은 이따가 넣어놓는 것도 참 예쁘고요. 새우가. 네, 제작 영상은 제가 추후 이번 주 내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네요. 빨리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. 모쪼록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. 다음 영상 업데이트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겨찾기 구독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